강원도 북서부에 위치한 찰원. 넓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쌀농사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과채류 농사가 성했는데요. 민경 씨도 이곳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속도 속도! 어디 누나보다 빨리 가나! 가세요. 출발을 해야지. 출발! 누나 달려! 파프리카는 생각보다 높이 자라 수확할 땐 이렇게 리프트카가 필요합니다. 가자!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파프리카 수확은 5월부터 12월 초까지. 이 시즌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요거. 누나가 따세요. 누나 따고 있잖아. 천 하나 깠다가 하나씩 어떡해. 누나 따고 있잖아. 올해는 특히 파프리카 농사의 작황이 좋습니다. 나 진짜 예쁜 것 같다. 봐봐, 이거 봐. 엄청 예쁘지? 근데 잘 봐봐. 응? 누나가 예뻐. 파프리카가 예뻐. 말하면서도 웃기지? 누나가 말하면서 이상하잖아. 이게 맞아? 아, 해봐 그래도 한번. 봐봐, 세상에 나랑 파프리카 둘밖에 없어. 파프리카를 좀 키워야지. 왜 그딴 소리를 하겠어? 내가 애써 키운 거를 이거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 아니 누나 예쁘다고 좀 해주면 안 되냐? 어디? 헛소리할 시간에 일이나 해빨려. 응, 말했던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치사하다 치사해. 고된 일도 가족이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파프리카는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색에 따라 영양과 효능이 달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량은 낮고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최근 인기가 높은 채소입니다. 누나 나도 좀 작으니까 저 밑에 좀 팥 안 따는 게 있거든? 그런 거 좀 찾아서 좀 따봐. 내려. 왜? 빨리 하라고 좀 해요. 말이 많아. 아, 조그만 것도 죄야? 아니, 죄는 아닌데. 아, 조그만 게 죄네. 내 누나보다 커가지고 밑에 게 잘 안 보여. 누나 키가 작잖아. 아이고야. 열심히 따. 나 본다. 뭐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뜯어. 안 뜯어. 기다려. 민경 씨네 파프리카 농장은 총 8,500평, 그러니까 28,000제곱미터 규모로 하우스 바로 옆에 선별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리시죠. 누나가? 나 연약하잖아. 키도 작은 누나가? 나 연약하잖아. 파프리카보다 예쁘지도 않은 누나가? 나 연약하잖아. 예쁘다 한번 해. 절대 못해. 아?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절대 못해. 죽여줘?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아. 아유, 어이가 없네. 빨리 하세요. 아이고, 예쁘지도 않고. 잘하네. 누나가 예쁘진 않고 키든 작아도 힘은 세. 한 번 딸 때마다 5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수확은 납품 일정에 맞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수확하는 양이 5톤 규모다 보니 직원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파프리카 수확에 매달려야 합니다. 파프리카 수확 후엔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민경 씨네 농장은 300평,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선별장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린 파프리카는 먼지를 털어내고 못난이 제품과 흠집난 것을 선별해낸 후 다섯 가지 크기로 분류됩니다. 1차 육안으로 한번 거르고 다시 한번 선별기에서 꼼꼼하게 분류하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해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신호철이 있어야 안 심심한데 말이 안 통하니까 혼자 할래니 심심해 죽겠네. 선별된 파프리카는 5kg 단위로 포장하는데요. 과육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담고 있습니다.
민경 씨네 농장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토요일엔 컨테이너에 파프리카를 실어 부산항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자 개수로 무려 1,000개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처음부터 수출한 건 아니고 이제 가락동 시장 반, 수출 반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량 수출해요. 어디 누나보다 빨리 가나. 수출 물량을 무사히 차에 실어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